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토탈 어선극 유비 90번째, 90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까 여기 동부전선에서 이런 뭐 황당한 사태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일단은 내려와서 방해를 해야 되고 이쪽으로 백업을 하러 빨리 내려오도록 하죠. 사마의 어선인으로 백업을 해서 차주 분단이 우리 회계 소도시 지역 소도시를 눌러먹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일단은 저기 저럴 필요가 있고 마철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들어와가지고 적군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복하는 거 저는 공격을 해서 먹어야죠. 이름이 뭐지? 자네는 동굴단에 들어가서 빛을 털어버립니다. 빛을 털어버리고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이곳에 정의를 실현하리라. 그리고 친구는 버텨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나 이 처리가 됐고 이 친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로 올라갑시다. 친구는 너 이리 뭐냐? 부잠하고 서황은 이제 간섬을 잡으러 올라갑시다. 자, 부패를 거부하라. 이 친구를 쫓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가 이리로 와서 방어를 뿍 매복당했다. 이런 바보. 누구냐? 사실 네가 바보야 내가 바보지. 참 이옥한테 이런 질투를 하다니. 그래도 돌아왔네요. 돈이 있잖아. 꿋꿋하게 바로 할락하니까 조금 모자라네. 다음 턴에 합시다. 다음 턴에 하고 백성들을 받들러 한흠한테 허풀이를 하자. 은기와 부패 저항 안 되네. 시련을 견뎌라.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지. 안 되는 것도 깔끔하게 빨리 포기를 하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 와중에도 계속 돈은 벌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전쟁을 하니까요. 국토 여관 여름 자 이건 겨울이고 파군 여관 국토 여관 있잖아요. 부패줄을 줍니다. 저는 그걸 올릴만한 일장 파서 입주 합포 교지 창호 변웅장 벌목장 공구 제작소 변웅장 벌목장 공구 제작소
정도 지원을 해볼까요? 식량이 너무 중시하나? 해봅시다. 남해 상용 발목장 수입 올리는 게 우선이죠. 열어놓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턴골이 4만까지 올라오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죠. 자, 매복을, 어이구, 매복을 했는데도 진다고? 이거 뭐야? 보태하라! 확실해. 그래, 이거 막 가봐야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막 가면 안 되십니다. 지휘관이 죽었네요. 같은 지휘관을 바꿉시다. 같은 지휘관. 지휘관 중에서 사이가 원만한 지휘관이 없고 그럼 아무나 한번 넣어보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장정쟁이네요. 죽었고. 자, 여기에다가 말방목제에다 군대 하나 모집합시다. 아까 날아간 동하고 인내하라. 동하고 또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를 해놓고 깨달음을 향해. 야, 뭐 기병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분위기가 좋은 애가 하나도 없노. 지휘관이나 선봉장 중에서 뭐 좋은 애가 하나도 없노. 그러면 이 친구 올라와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원래 영 안 맞는 짓이지만은 인맹도 기마도병으로 해봅시다. 좀 이상한데 모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 친구는 둘은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갈 수 있는 잡으러 갑니다. 한 흥을 잡으러 갑니다. 출정한다. 단죄하고 백성을 위해 보고 이환하고 천하를 위해 도망을 가면 영광을 위해 다시 안 되네.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발이 느리냐? 너거든? 아, 발이 느리네. 혹시 너는 발이 좀 빠르냐? 똑같고. 너는 정직하게 행동하라. 너도 발이 느리네. 혹시 너 발이 좀 빠르냐? 똑같고. 그래요. 빠르린 거 둘이서 헬라 가자란 때네. 여기 이제 오해하고 있나? 그래. 세상에 네 맘도 잘 안 되지. 공짜로 시켜 먹고 싶었지만 잘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손인 누님한테 혼이 나봐야지. 나 이름이 뭐냐? 자주 죽었어. 도망을 가도 이번에 사마의 형님이 쫓아가서 혼을 내줄 거야. 아, 그렇죠. 자주 죽었어. 또 취직을 하겠다는데 안 그래도 막 취업난이 가뜩이나 빡신데 취직시켜주지. 이 친구를 쫓아갈 필요가 있겠나? 너희만 하겠노? 쫓아가자 이 친구. 쫓아가고 이 친구는 뭐 그냥 이제 여기서 슬슬 강화나 할까? 아, 이제 뭐 강화나 하고
또 다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비켜. 포황. 아, 자네하고는 계속 올라가자. 아, 이 친구 잡으러 가자. 이 친구 잡으러 갈 때까지 가만히 있겠나 모르겠다. 잡으러 올라가자. 너희 뭐 하겠나? 그것도 있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자. 소황 너도 다 해결되지 않았나? 너도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빨리 가자. 이렇게 가고. 또 건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죠.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